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의 실적을 발표했다. 이 결과 지난달 15일 국내 시장에 출시된 제네시스 GV80은 11만에 누적 계약 2만 대, 실제 판매는 347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. 3일 현대차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내 4만 7,591대, 해외 25만 6,485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0만 4,07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1.3% 감소, 해외 판매는 0.6% 증가한 수치다. 먼저 전년 동월 대비 21.3% 감소한 국내 판매는 세단 라인업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2467대 포함이 9350대에 팔리며 실적을 견인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 1012대 포함 6423대, 아반떼 2638대 등 총 1만 8691대가 기록됐다. 이어 RV는 펠리세이드 5173대, 산타페 3204대, 코나 1835 등 총 1만 3769대가 팔렸다. 특히 현대차의 1월 판매는 근무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판매 성장이 두드러졌다.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4배 270대 내 1012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도 각각 49%와 0.7% 성장하는 등 전체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3.5% 증가한 4,069대가 판매됐다. 상용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포터를 합한 소형 상용차가 총 1만 128대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합한 대형 상용차는 2,003대가 판매됐다.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이 1186대, G90이 830대, G70이 637대 판매되는 등 총 3000대가 팔렸다. 특히 지난달 15일 럭셔리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 GV80은 근무 일수 기준 11만의 누적 계약 대수가 2만 대에 육박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갔다. 실제 판매는 347대로 기록됐다. 지난달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.6% 증가한 25만 6,485대를 기록했다. 해외 시장 판매의 경우 북미와 중남미 시장, 아시아 중동 시장 등의 판매 호조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소폭 증가했다.